시청자 여러분, 강원랜드 요즘에 야간 조명이 멋지게 조명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랜드 카지노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야간 조명을 한번 얼마나 잘 해놨는지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고 태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왼쪽에 전개되는 이 넓은 건축물이 워터파크가 되겠습니다. 워터파크. 어마어마한 크기로 신축이 되고 있는 워터파크. 저 앞에 보이는 큰 건물이 강원랜드 카지노 호텔 컨벤션 센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강원랜드 카지노 일대에 화려하게 펼쳐진 조명 쇼를 구경하러 올라왔는데요. 아, 멋지게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직 주변이 덜 어둡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하진 않는데요. 좀 어두워지면은 아주 멋진 풍경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마운틴 콘도 올라가는 쪽이 되겠습니다. 마운틴 콘도.
자, 여러분, 이 주변이 이 마운틴 콘도 야경이 되겠습니다. 마운틴 콘도,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 마운틴 콘도.
없도록 여기는 여러분 하이원 리조트 스키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스키장이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스키장 여기 돌려야 되나? 시청자 여러분, 한백산 도깨비가 지금 통과하는 지역은 하이원 리조트 인접한 동네인 정성군 고한읍 고한읍 신사무소가 있는 고한읍 사무소 입구 쪽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만 더 가게 되면은 고한역 고한 시내, 옛날에 신라장도 있고, 택시부도 있던, 고한 시내를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고한역이 오른쪽에 있고 고한읍에서 제일 번화가인
고한 시내가 되겠습니다. 고한 시내 한동안 엄청난 침체의 길을 걷기도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이원 리조트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나마 일자리도 좀 생기고 사람들이 살만한 조금 여건이 개선된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고한 여골로 가는 길이 되겠고, 자, 요 바로 왼쪽이 고한 농협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고한 지역에 사셨던 분들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백산 도깨비가 지금 여기가 시장 들어가는 입구, 옛날 그 철물점 있던 자리. 자, 요 좌측은 옛날 고한의 구 버스터미널 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옛날에 그 전성기 때 약 5만 명도 더 됐던 고한읍에 거주하셨던 그 수많은 지금은 외지에 나가서 살고 계시는 그 수많은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가 어디쯤이다 이런 설명을 여러분 한백산 도깨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화면에 시커멓게 들어오는 큰 건물이 보이고 있는데, 저 건물은 문안위골 입구 오른쪽 옛날 그 문화극장 건너편 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문화극장 건너편. 자, 여기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은 박십리 올라가는 길. 자, 박십리 입구 오른쪽에 대규모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다 이런 뉴스를 한번 도깨비가 한번 전해드렸죠. 자, 자, 여러분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태백 통해 삼척가는 38번 국도로 진입하게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구불구불하고 대단히 좋지 않은 길이었는데 지금은 4차선으로 시원하게 내달릴 수 있는 그런 도로로 여러분 변모했습니다. 이제 태백이나 고한 사북 이쪽을 찾아오시는 길이 대단히 좋아졌다 이렇게 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정성군 수감면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알파인 경기장 일대를 정성군 동면, 정선 동면 중봉, 정성군 수감면 중봉 가리왕산 지역을 방문했는데, 여러분 엄청나게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대규모로 조성이 되고 있는 올림픽 관련 시설을 보고 한백산 도깨비가 여러분 많이 놀랐습니다. 자, 그 웅장한 규모만큼이나 이제 한 5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다행스럽게도 서울서 강릉까지 1시간 30분대에 주파한다는 KTX가 중고속 열차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마침 개통을 됐습니다. 때 맞춰서 정선 태백 일대에도 올림픽 접근 도로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급 피치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여튼 동계 올림픽 개최로 인해서 이 근처의 발전이 한백산 도깨비 판단인데 한 3-40년은 앞당겨졌다. 도로나 사회 인프라 시설로만 본다면은 그렇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장면은 맺겠습니다.